여기에서 배터리가 나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프닝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아무 말 못 알아봤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안녕하세요. 그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습니다. 야, 진짜 좋다.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여기는 원래 연애할 때 오는 겁니다. 연애할 때 혼자 오면 안 돼. 외로워. 가슴 아파. 여기는 진짜 카메라의 모든 모습을 담기가 정말 힘드네요. 뻥 뚫이는 그런 느낌 있는 곳입니다. LA에서 이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건 두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뻥 뚫리는 느낌은 와봐야 알아. 와봐. 네. 와, 뒤에 공격 조심. 야. 오. 야, 똥 간다. 설명해야지. 자, 이곳이 바로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이 데이트한 곳이죠. 네, 아주 소박하죠. 연애는 뭐 장소가 중요한가요? 평소에 어디서 데이트를 자주 하세요? 저도 카페긴 한데, 네. 재즈바 여자랑 이렇게 만나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호식 이렇게 여기였어요. 카페인 너무 필요합니다. 우버에서 잘 자긴 했지만. 네, 우버 타고 오면서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다 코골었던 거죠. 네, 맞아요. 여기 피곤했어. 있는 아주 유명한 카페에 가보도록 할게요. 유명한 카페? 유명한 카페 이름 뭐예요? 뭔데요? 저도 몰라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에 왔습니다. 세상에. 호주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호주요? 호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멜버른의 그놈의 커피 자랑. 첫 번째, 우유를 안 태워요. 미국 카페든 어디 가면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꽂아놨다가 그냥 이렇게 딱 내려요. 그게 뭐 우유예요. 앞에 여기다 꽂아놨고 태우기만 하고 있는데. 3만 구독자님의 표정이 좀 좋지 않나요? 재미가 없나 봐요. 재미가 없어? 근데 지금 하늘이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여기 다시 오게 한 것도 잘한 것 같아. 그때는 너무 어두웠는데. 아예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어두워도 좋았는데. 누가 색칠하는 것 같아, 그치? 색깔이. 와. 누가 꽃을 이렇게 버무린 것 같잖아. 꽃을 버무렸다고요? 어, 김치처럼 버무린 것 같아. 이 보라색, 핑크색 뭐를 표현할 수가 없네. 진짜 표현할 수가 예뻐지고 지금 계속. 파스텔 같아. 파스텔 톤도 있고. 아, 내가 사실 살짝 그런 게 있었어요. LA의 마지막이니 그걸 보고 가야겠다. 네. 여기 있었는데 애를 다시 오고 싶어. 근데 진짜? 연인이랑. 아, 여기서 프로포즈하면 100% 같아. 연인이랑 진짜. 왜 여기를 촬영지로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가 바로 라이트하우스 카페 내부고요. 라이언에서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이 이제 재즈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재즈를 네. 설명해 주겠다고 배경음악이 지금 깔리진 않았지만 조용하고 싶네요. 이게 바로 시티 오브 스타스라고. 이거 럼 그거 맛인데? 그
먼저 먹을 때 일단 짠 한번 하시죠. 진짜 오래된 노래들이야. 근데 괜찮네 이거. 맛있어. 네. 색깔이 팥색깔. 네,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딱 옛날에 그 뭐야 아이스 케이크 색깔이야.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케이크? 모르지? 그 아이스 케이크 하면서 어. 파는 그거요. 어. 세대 차이라고 하지 마라. 너무 추워. 죽고 싶다. 이게 엔딩이야?